KBS 연기대상 세 분의 MC를 소개합니다. 김주영, 정현무, 박보검. 네, 아우, 또 연기대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세 분입니다. MC분들 기억나시게 큰 소리로 한번 가져주세요. 아, 세상에. 긴장하신 분들이 잘 모여 계시니까 놀라시기 전에요. 이쪽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5분 늦게 보여서 성함 보여주세요. 이제 나가셨는데.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성함 보여주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푸짐하세요. 계단 좀 무겁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고요. 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카메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MC분들 특전이 있으니까요. 다시 모여서 다 같이 하트를 만들고 한 번 더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다음 카메라 받으시고요. 왼쪽 카메라! 뿅! 네, 오른쪽 카메라! 뿅! 감사합니다. 네. 네, MC님들 보시고 짧게 좀, 짧게 좀 있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 대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네. 어떤 컨셉으로 뜨는 게 나오신 건가요? 네. 이 옷을 입으려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선배님은 네, 방에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네. 아, 언젠가 나왔으면 그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윤대위님, 아, 죄송합니다. 진지현 씨는 오늘 또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때때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따로? 작년에서 올해가 합잖아요. 그럼 KBS 연기 대상마다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가 이제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 자체가 좀 최강 라인업이거든요. 이분들을 정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보검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올해 해야 됩니다. 네. 자유 축제도 보시고 연기 대상도 보시고 네, 박보검님께서 이제 찾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 생겨서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좋고요. 많이 조급하지만 그래도 오늘 2016년 마지막 밤에 선배님과 또 지원 선배님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보검 씨는 유력한 시장 후보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사랑 개인적으로 원하는 상이 있으신가요? 해놔. 그냥 일단 후보 5명만으로 영광하고요. 욕심이 영광의 베스트 커플상. 김희정 씨가 베스트 커플상. 그러면은 원래 사회를 보시다가 또 잽싸게 생각하고 나가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나가시나 빨리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불러주시면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아마 대상 후보님은 LTE급으로 나왔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아, 기대를 하셨군요. 네.
아, 혹시나 그러면은 큰 상을 받으신다면 오늘 본바스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남아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약간 늦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또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니까 가운데 계신 김준현 씨에게 오늘 상대 MC 보시는 소감, 그리고 함께 한 소감을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보여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